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 세상 톡톡입니다. 중국이 세계 태양광 산업을 제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설치된 모든 태양광 패널이 메이드 인 차이나고, 전 세계 태양광 장비의 거의 모두가 메이드 인 차이나면서 작년에 중국의 태양광 관련 수출이 10%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중국의 태양광 산업 이면에는 갈수록 그림자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애물단지가 돼가는 겁니다. 중국에서 태양광 제품의 가격이 반토막이 났는데 금년도로서 또 20%가 하락한 겁니다. 이게 태양광 제품 가격 밑도 없이 그냥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태양광을 맹기는 빅5, 큰 기업들이요. 큰 기업의 주가가 지난 12개월 동안 반토막이 나 빠졌습니다. 반토막. 그리고 중국의 7대 태양광 큰 기업이 심각한 적자에 직면하고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이 뉴욕타임스가 차이나가 세계 태양광 산업의 챔피언이 되긴 됐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른 발전 모델이라고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히스토리는 15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때 이제 중국이, 야, 앞으로 무슨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 야, 앞으로 미래는 솔라 에너지, 솔라 파워다. 이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자 그랬고, 이제 그때부터 중국 정부가 보조금 팍팍 주고 막 지원해 준 거죠. 뭐 중국의 지방정부, 국가 펀드, 국유은행이 막돈 대주니까 솔라 이 패널 업체들이 우후죽순식으로 창업되고 또막 너무 많이 생기니까 자기들이 도산했는데 정부는 계속 지어주니까 또 새로운 태양업들이 생기고 심각한 국내 과잉이 돼갖고 해외 수출하면서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중국발 태양광 대란으로 난리가 난 겁니다. 저 그래프에서 보듯이 2007년부터 2016년 사이에 엄청나게 중국의 태양광 그 생산 능력이 늘어나갖고 지금 현재 중국이 생산 카파가 전 세계 태양광 수요의 두 배래요. 이건 엄청난 중국발 태양광 대란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중국발 세계 3대 대란. 첫 번째 전기차 대란. 두 번째 철강 대란. 이 철강 대란이니까 미국하고 EU 뭐 남미까지, 칠레까지 난리 쳤는데 얼마 전에 국내 신문 보니까 국내 철강 업대도 이게 도저히 못 견디겠다. 중국이 후판을 너무나 저가로 때린다 그래갖고 반덤핑 제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태양광입니다. 참, 근데 이제 저렇게 화려한 중국의 태양광 산업의 이면에는 지금 완전히 내우외환입니다. 왜냐면 지금 태양광 업체들이 차이나 내에서 치킨게임 하고 있어요. 치킨게임.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막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정부가 너무나 많은 보조금을 줬고 너무나 많은 태양광 업체가 생기니까 프라이스 커팅을 하는 거죠. 가격을 싸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격을 싸게 팔면은 못 견디는 업체는 나가 떨어지고 한계 기업으로 극소수의 어떤 저가 원가를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는데 또 문제가 계속 정부가 보조금을 주니까, 중앙정부, 지방정부 보조금을 주니까, 신기술을 이용한 신생 태양광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니까, 기존의 그나마 경쟁력을 위한 저가 원가 기업도 탈락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 치킨 게임입니다. 치킨 게임. 그 좋은 애가 후난 선전 태양광 회사죠. 이 흥망사를 보면 어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국 태양광 기업의 치킨 게임을 알수 있는데, 2008년에 후난성이 야 창사를 클린 에너지 매니팩처링 센터로 맹길자. 중앙정부가 앞으로 미래는 태양광 에너지라 그러니까 그래갖고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후난 선전 회사를 키운 겁니다. 도심의 알짜 땅에다가 22에이커 땅을 그냥 거저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국유은행이 아주 저리로 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 이자는 후난성 정부가 대줄 정도로 그냥 엄청나게 파격적인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전 이 태양광 회사가 초기에 이제 360명 갖고 2008년에 시작했는데 이때는 경쟁력이 있었답니다. 그 당시 태양광 업체 중에서는 360명이면 아주 빅 인업고 경쟁력이 있는 회사였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막 보조금을 퍼놓으니까 새로운 더큰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고
새로운 신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그 대표적인 업체가 저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롱지 솔라하고 통웨이 솔라 이런 회사들이 들어오니까 지금 말씀 선존 회사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서 사진에 보는 거는 뉴욕타임스에 난 기사인데 그냥 공장이 텅 비었어요. 텅 비고 경비원 한 명이 뗍니다. 그러니까 경비원한테 물어보니까 연초에 공장 소민 다 뜯고 뭐 이제 연말 이전에 그냥 저 공장 허물고 도심에 알짜 땅을 줬으니까 거기다 그냥 비즈니스 빌딩 질려라 했네. 이게 이제 중국에서 태양광 산업에서 벌어지는 치킨 게임인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대량 실업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뭐 수천 명이 해고당해 있는데 이 그나마 이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해고당한 실업자는 다행이 되니까 몇 개월치 실업수당이라도 받는데 뭐 1년간 무급휴가 이거는 해고보다 더한 거죠. 무급휴가 하면 돈 한 푼 못 받고 그냥 일도 못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0% 임금을 삭감하면서 너 잘릴래? 임금 30% 삭감할게.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신 보도에면 뭐 롱지라는 태양광 회사의 그 부사장이 야 너희들 말이야 지금 시골 가서 농사죠. 그리고 추수하고 나서 다시 공장에 와. 그때쯤이면 우리 공장에 새로운 설비가 있으니까 그때 와. 이런 식으로 이제 심각한 경영이 힘드니까 자꾸 이렇게 어떤 자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이제 까닭게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해외에서 거센 경영이 몰아치는 게 뭐 중국의 전기차 이 철강에 대해서 이제 미국 EU가 막 반덤핑 조사하고 뭐 상계관세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유가 어떻게 나오냐면 뭐 정부 조달에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제품을 이렇게 응모하려고 그러면 중국 업체들 중국 정부에서부터 보조금 내역 밝혀라 이렇게 나오니까 또 중국의 그 큰 그 태양광 업체들은 아 보조금 내역 못 밝히겠다 그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유럽 시장에 들어가는데도 커다란 어떤 장애물이 생긴 거죠. 장벽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도 중국의 태양광 산업을 때리는데 직접 때리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캄보디아,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우회 수출했고 생산기지를 맹기라고 중국에서 태양광 부품을 가져다 조립했고 미국에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비아디, 캄보디아, 비나솔라, 베트남 이런 게 대표적인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관세를 빵 때리고 이제 철저히 중국의 태양광 산업을 견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얼마 전에 있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벤스 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린 뉴 스캠. 야, 뭐 지금 민주당 정부가 뭐 그린 에너지 그러고 근데 이건 스캠이 뭐냐면 사기극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고 벤스 부통령도 대통령 후보 부통령 뭐 똘똘 뭉쳐서 저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앞으로 이 중국발 세계 태양광 산업 대란이 더 심해지는 거죠. 미국이 태양광 제품의 가장 큰 수요국인데 미국이 저런 식으로 나가면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얼마 전에 베이징에 있었던 이제 그 공산당 그 중앙의 회의에서 이 앞으로 차이나가 이 닥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이텍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정부가 미래 주겠다 그러는데 여기 말한 하이텍 산업에 어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산업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게 갈수록 이 미중 패권 전쟁 중국과 이 서방세계 간의 무역전쟁, 경제전쟁인데 이게 뭐 반도체 전쟁 이런 데서 전기차 전쟁, 철강전쟁에서 드디어 이제 태양광 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